남자가 된다 카팅입니다. 오늘은 반수리 성경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더 보여줄게요. 영차 영차 읽어줄게요. 어디 읽었죠? 이거 어디 읽었고 여기 이런 거 여기네요. 와르르 여리고의 백성 성배 여호와수 6장 여리고는 적들이기 쳐들어 오지 못했어요. 못하도록 높이 튼튼한 벽으로 성을 쌓았어요. 이 성배 좀 보세요. 여호와수의 백성들이 말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여리고의 사람들과 싸울 수 있겠어요? 이 돔은 성벽이 대도체 어떻게 넘어가죠? 여호와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수 아에게 여리고 성을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보아라, 내가 여리고를 너에게 죽겠다. 너는 하루에 한 번씩 도망하러라. 그리고 여호와수 아는 백성들에게 그리로 전했어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방법으로 성벽을 무너뜨릴 거예요. 날이 됐어요. 여호와수 아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로 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나팔을 부는 찬양대를 따라 성벽을 한 바퀴 돌아갔어요.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 사람들은 뭐 하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서워 성이 꼭꼭 닫고 있던 여리고사 사람들은 궁금했어요. 왜 우리랑 싸우지 않지? 다음 날도 여호와수 아과 백성들은 성벽을 한번 빙그르르르 돌아 좋아요. 벌써 6달 동안 갔나? 그렇게 하는구나. 도대체 저 사람들이 뭘 하는 거지? 여리고 사람들이 서로 물러왔어요. 이제 일곱 번째 날이 되었어요. 오늘도 여호와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벽을 돌아 오늘도 여호와는 우리 돌아요. 그러던 우리는 지난 6일 동안은 다르네요. 7번은 들고 7번은 들고 나자 그리고 먼저 섰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찾아왔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나팔 소리가 길게 뿜었어요. 나팔 소리가 들리자 백성들도 같이 크게 소리 질렀어요. 시작했어요. 우와!
안으로 달어졌어요. 여덟 어가서 여리고를 찾지했습니다. 여수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조금이 끝내요. 오늘은 원더풀 스토리 성경책이 이거 재밌네요.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그러면 다음에도 또 봐요. 안녕!